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반가운 얼굴들이 있었죠. 외국인도 돌아왔고 반도체도 오랜만에 반등을 하면서 우리 지수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역시 반도체가 좀 살아나니까 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가 났는데 자, 우리 이 두 기한을 어떻게 좀 해석해보고 앞으로의 추세적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체크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시장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외국인들이 그래도 그동안에 정말 매도가 계속 거셌었죠. 지속이 예. 되다가 좀 기분 좋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셨어요? 네. 일단 뭐 어제 사실상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상당 부분 많이 났었죠. 하지만 이제 그 오후장 들어서면서 점차 그 매수세가 좀 둔화가 되면서 결국은 보합권 마감, 순매도도 아니고 순매수도 아닌 뭐 그냥 보합권의 어떤 그 외국인 수급상의 마감이었다. 하지만 이 부분 앞서서 우리 이수민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그 이전 하루에 5천억, 6천억, 7천억씩 매도했었던 외국인 수급보다는 상당 부분 점차 개선되어지는 조금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10일간 외국인 누적 순매도 금액이 한 3조가 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여기에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 어제와 그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일단 뭐 플러스로 순 매수 전환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뭐 순 매수에 가까운 아마도 지난밤 어떤 그 미국의 시장 상황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외국인들의 매수세 전환 가능성 어제보다는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점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딱 한 가지가 이제 그 집중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 뭐였냐 하면 그게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달 내내 내리막길을 걸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잠깐 그 그래프 좀 뒤에 있는 부분인데 좀 보여주시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그림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3월 말 정도부터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 하지만 지난 이틀 전에 1.8%의 반등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2.2%의 반등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특히나 IT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매도 양상이 그렇게 쉽게 꺾일 가능성은 일단 조금 좀 보류해 놓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바로 급격한 순매수로의 전환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미국의 그 통화 긴축이라는 이슈. 우리 시장에서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분명히 이거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5월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서 5월 FOMC가 진행이 된다라는 점. FOMC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50BP의 금리 인상이라는 빅스텝 가능성과 그리고 그 양적 긴축이라는 QT, Quantitative Tightening이라는 그런 이슈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최근 보시게 되면 달러 인덱스의 상승세 지속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의 상승세 지속이 여전히 시장 내 외국인 수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면서 외국인 수급 방향성의 핵심은 뭐니 해도 그 주변 변수들의 안정화. 그 주변 변수의 대표적인 부분은 두 가지. 하나는 달러 인덱스와 하나는 10년물 국채 금리. 어제도 달러 인덱스는 한 0.7%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 101포인트에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역시 한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2.94에 마감을 하는 거의 3%에 육박하는 마감을 보였다라는 부분. 외국인 수급의 매수, 급격한 순매수 전환을 그렇게 녹록하게 만들고 있지 않는 매우 중요한 핵심. 팩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주변 변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또 하나 체크해 볼 만한 거는 이제 반도체 흐름들 그동안 또 워낙 부진을 했던 부분들도 그렇죠. 있었고요. 어제는 그래도 소부장 쪽으로 좀 탄력이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앞서서 이제 그 대장주가 좋을까, 소부장주가 좋을까, 이게 이제 결국 우리 오늘 뭐 오늘 우리 오늘 이제 그 방송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실질적으로 소부장 같은 경우는 대형주보다 조금 가볍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 소위 말하는 플렉서빌리티가 조금 더 크게, 주가의 변동성이 좀 더 크게 나타나게 되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가가 조금 좀 무겁게 현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그런 어떤 그 실질적인 주가의 흐름세 모양을 보이게 된다. 그럼 지금 현재의 상황, 외국인 수급과 반도체의 시황 변화, 이 부분을 우리가 놓고 딱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래도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형주 쪽보다는 대형주 쪽에 먼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단 5월 3일이라는 3일 4일이라는 FOMC 빅 이벤트,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간 시장 전망치에 부응하는 정도의 FOMC 결과가 나온다면 시장은 당연히 어떤 그 불안 심리가 완화가 되면서 안도를 열리 펼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외국인 수급이 다시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외국인 수급의 개선은 대표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IT와 자동차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죠. 실질적으로 반도체 가격, 반도체 시황이 과연 반등세 전환이 된 걸까? 최근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정말 반도체의 업황 개선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일까?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그다지 녹록치는 않습니다. 일단 좀 불안한 심리, 어지간히 지금 그 하향 곡선의 가능성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DRAM 가격 7주 연속 하락세 진행이 되고 있고요. NAND 플래시 가격 역시 일부 하락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팬텀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세대 교체라는 그런 부분,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는 그런 효과들, 실질적으로 PC 출하량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가전이나 이동통신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점. 유일하게 한 가지 기대하고 있는 부분, 최근 이틀 전과 지난 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된 가장 주요 배경, 결국은 데이터 수요가 늘어난다. 데이터 수요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간다 하더라도 데이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데이터 수요는 결국은 서버의 증설로 이어지게 되고, 서버의 증설에는 분명히 필연적으로 DRAM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부분이 지금 저가 매수세 유입에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판단은 데이터 수요 하나만으로 PC 수요나 이동통신이나 가전 수요의 어떤 그 둔화 부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커버를 해 나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왜 반도체 가격은 왜 7주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을까?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아직까지는 반등으로서의 그 주가의 반등세, 확실한 전환, 이 부분으로 단정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뭐니 뭐니 해도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과연 그 과도기에 내가 리스크를 걸어서 여기다 베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만, 저 개인적인 판단이라면 조금은 더 진정한 상승세가 나타난 이후에 투자에 진입을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 왜냐하면 두 번째 파동 같은 경우, 세 번째 파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길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금융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과도기에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자라면, 단기적인 투자라면 모르겠으나 중장기적인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라면 조금 지금 현재의 진입은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라는 점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업황에서 이게 조금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들, 확인을 해보고 싶은 부분들은 IT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우려감들이 반영이 네네. 됐었던 게 있었고요. 또 중국의 봉쇄가 좀 지속이 되면서 공급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업황 전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뭐 IT는 결국 우리 실생활입니다. IT는 우리 실생활. 그러면 우리 실생활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면 결론이 곧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힌트를 상당 부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전 네 가지를 우리 시청자분한테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슈. 하나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과정. 그 이야기는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비대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PC의 수요와 노트북의 수요와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가전제품의 수요가 상당 부분 늘어났었다라는 점. 이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그 전자기기, 특히나 통신기기들과 어떤 그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PC라든지 이런 수요가 상당 부분 둔화되어질 가능성, V 반등으로부터 이제 U자 반등으로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 이런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의 높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게 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라면 의식주에 들어가는 비용들 중에서 많은 에너지 비용이 사용이 되게 될 것이고 에너지 비용이 사용이 되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은 에너지 비용, 그렇다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 내가 실질적으로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소비, 이 소비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부분 소비 둔화의 가능성에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중국 봉쇄 장기화는 다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급망 차질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유일하게 긍정적인 부분 하나가 있다면 4차 산업혁명이 계속해서 물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진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 여기서 분명히 비메모리와 메모리에 대한 반도체 수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될 텐데 결국 세 가지의 부정적인 요인과 한 가지의 긍정적인 요인. 이 한 가지가 결국 세 가지를 상쇄시킬 수 있을까의 여부. 물론 시차적인 상황도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어떤 그 실적 장세로의 전환 시기 조금은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단기적인 투자 말고 좀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지금 현재의 시황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중국의 봉쇄까지 지금 전반적으로 훑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장비 쪽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도 뭐 장비에 대한 쇼티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장비 업체들에게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주가로 좀 움직임들이 네.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뭐 장비 쪽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렇습니다. 그 이제 소부장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죠. 소부장 그리고 이제 반도체 만드는 메이커, 소위 말하는 이제 파운더리들, 삼성전자랄지 SK 하이닉스랄지 뭐 대만의 TSMC랄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당장 외국의 예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저녁에 ASML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램 리서치의 실적 발표 역시 오늘 밤에 지금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렇습니다. 소부장은 일단 무게가 좀 가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격한 시황 변화가 생기게 되면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하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진중한 상황으로 무겁게 그리고 길게 간다라는 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내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라면 소부장 올라타셔도 되겠지만 제가 조금 좀 늦는다. 일반 뭐 기관 투자자들보다도 늦고 어떤 그렇다라면 조금은 좀 묵직하고 천천히 변화를 하는 대형주 쪽으로의 투자. 오히려 그것이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부분 드리면서 이제 좀 마무리 드려볼까 하는데 소부장. 주된 업종 IT 반도체 결국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면 눌림목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면 반도체 장비주, 반도체 부품주, 반도체 소재주만 몸이 가볍다고 해서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볼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라는 점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형님이 가야 같이 따라가는 거다 이런 쪽의 투자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